문화재청이 시대와 트렌드에 맞춘 문화유산의 복원과 활용을 위해 융복합 콘텐츠를 개발하는 첫 발걸음을 뗐습니다. 지난 2018년 도니문 디지털 복원에 이어 올해는 관청 군기시와 경복궁 궁중문화 행사를 복원 활용하는 민관 업무 협력을 맺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문화유산에도 디지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문화재 보존, 관리, 활용에 지능 정보 기술을 폭넓게 도입하는 디지털 대전환 계획을 발표한 문화재청이 문화유산 디지털 복원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어제 새로 복원된 경복궁 흥복전에서 열린 문화유산 융복합 콘텐츠 활성화 협약식에는 사업에 참여하는 민관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2018년 도니문에 이어 이번에는 관청인 군기시와 궁궐인 경복궁의 궁중문화 행사를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문화재청에서 문화유산 디지털 대전환 계획을 수립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사업이 지속적으로 협력해서 나갈 수 있게 기대를 하고 정부로서도 최대한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협력 사업은 AR과 VR을 이용해 과거의 모습을 재현하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문화재를 디지털로 복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서울시는 총괄적인 기획과 홍보, 행정 지원, 우미건설은 디지털 복원과 콘텐츠 개발 후원, 제1기획은 협력 사업 총괄 수행과 홍보를 담당합니다. 이건 앞으로도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또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우리 후세까지 더 충실하게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시도 이와 같은 일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이 완성되면 이용자들은 기존 유적 전시실을 방문해 스마트 기기로 디지털 복원된 과거의 모습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교보제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사업을 불교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로 확장해 헤리티지 유니버스,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문화유산과 보이지 않는 문화유산과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모색하면서 문화유산을 활용해 가상과 현실을 넘나들며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와 역사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헤리티지 유니버스 그리고 헤리티지 메타버스 구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화유산 디지털 복원 다자간 협력을 기점으로 불교 성보문화재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귀중한 문화유산의 보존, 복원, 활용이 새로운 지평을 맞이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